문 대통령은 태어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아버지를 잃은 5.18 유족을 한참 안아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. 이 여성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 아버지 같은 문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. 눈물을 참지 못하며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여성.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랑합니다, 아버지.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문 대통령. 김 씨를 뒤따라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위로했습니다. 행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김 씨의 아버지의 묘를 함께 찾아 헌화했습니다. 울지 말라고 해주셨던 것 같고 아빠 묘에 같이 참배하러 가자고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. 1980년 5월 18일 생인 김 씨는 생후 사흘 만인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. 당시 전남 완도에서 일하던 고 김재평 씨는 갓 태어난 딸을 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쓰담 발포 소리에 아기가 놀라자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김 씨는 자신을 안아준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.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너무 엄청 큰 어깨 같았어요. 결혼을 앞둔 김 씨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대통령이 아빠 대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며 밝게 웃었습니다. 아버님 대신해서 이렇게 잡아주실 분이 있으신가요? 대통령. 그거 일반사 하시는 건가요? 네. 어머니와 함께 찾은 아버지의 묘비에는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가슴속엔 언제나 아빠가 살아계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